실제로 어항 자르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안 잘렸네. 오! 아, 이게 수조 틀이에요, 지금? 네, 수조 프레임이라고 하죠. 아, 수조 프레임이에요, 이게? 네. 엄청 커 보이는데 수조 프레임이라고요? 네. 3,000에 1,500이요. 네. 이게 그 무게를 버텨요. 어항 무게를. 그러면 지금 이거는 프레임인데 네. 어항은 어떻게 어디 있어요? 어항도 있어요? 유리는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아, 아직 안 왔고. 이걸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주문 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대체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인가? 네, 전시. 전시. 실내 동물원? 예, 아 실내 동물원 이런데. 소형 아쿠아리움에 들어.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네, 테라큐브에서 만든 네, 테라큐브. 수조. 오. 또 이렇게 나갈 상면 어항. 위에 이제 저게 있네요. 예, 상면 여기가 있네요. 아. 그거 밑에는 그냥 다리인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어, 거기도 뭐 있어요? 우와, 거기 대기 중인 이제 수조들이고요. 아. 1800어항 8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8대가 지금. 아, 다 8대. 위에 올라가시면 쫙 보일 거예요. 출고 예정인 거예요, 네. 여기는. 아. 이제 저희 이제 뭐 1800, 1500 저 뒤쪽에 1800어항 있고 1500어항 있고 뭐 출고 예정인 그런 어항들이 네, 네, 있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유리를 만들어 받아서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항 자체를 그냥 딴 데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유리를 받아서 여기서 잘라서 가공하고. 아, 자르기도 하고요? 네, 자르기도 하고 가공. 이제 요런 이건 자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이걸로 이제 유리를 이제 자르는 곳이에요. 이걸로 유리가 잘려요? 네네, 이렇게 유리에 대해서 네. 쭉 자르는 거예요. 오, 잘리는구나. 이게 굉장히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게 이렇게 걸친 다음에 아 똑바로 쭉 하면은 이제 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크기를 치수를 재고 네, 여기 이걸로 사이즈는 다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로 맞출 수 자를 수 있죠. 아, 이걸 맞춰서 이제 자르시는 거구나. 네네. 이거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 네. 작은 애들은 네. 이런 걸로 네. 이렇게 같이. 잘라서 자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리를 자르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유리를 잘라서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겠네요. 유리 망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제 네. 똑바르게 잘려지고 잘 잘려지고. 사장님도 이거 잘라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런 두꺼운 게 잘린다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잘리죠.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유리를 자를 수가 있다고요? 오, 신기하다. 어항 유리 좀 손가락 다치신 거예요? 혹시 유리 자르다 다치신 건가요? 오, 실제로 어항 자르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치수가 다 써 있구나. 그래서 펜치 네, 여기도 다 자리가 있고요. 사이즈별로 뭐 안 보이긴 하는데 치수를 이렇게 재고 여기 20 맞춰서 하고 안 잘렸네. 오! 이런 식으로 잘린다. 아 말끔하게 안 잘렸다. 아, 하고 한 번 타서 네, 아. 아침에 이런 식으로 아까 길을 딱 간 데만큼 이렇게 잘립니다. 제가 이제 초보라서 아. 조금 말끔하게 못 잘랐네요. 오, 신기해요. 진짜 하고 탁 치니까 그냥 잘리네요. 네. 그러면 요거를 자르고 실리콘을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사이즈에 맞춰서 네. 뭐 요런 데면은 네. 여기를 맞춰서 낀 다음에 네. 저희가 실리콘을 발라서 하고 이제 프레임에 끼는 거죠. 아, 그럼 프레임에 끼고 실리콘 굳고 하면 이제 어항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럼 저기 보이는 저 어항도 만드신 거예요 혹시? 네, 저것도 다음 주에 네. 나가는 주문 제작 수주예요. 아, 사이즈가 혹시 어떻게 돼요? 아, 1400에 800에 1000. 어? 아, 그 들은 것 같아요. 이상훈 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뭐 어항 들어가신다고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이상훈 님 어항. 이런 거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그쵸, 아무래도 어항이 크기도 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좀 어느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아, 한 한 달 걸려요? 만드는데? 적록잡아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보시면 돼요. 아, 한 달에 한 달 반. 네, 왜냐면은 수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다이 들어가고 썸프 다이 썸프 배관도 해야 되고요. 아 실리콘 이게 다 실리콘이에요? 이 두껍게 발라진 게? 아니요 투명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야 이걸 견디는구나 썸을. 이건 이제 또 보강대도 다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 이 영화배우 이상훈님이 물생활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번에 네. 시작하시려고. 아 시작을 네.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이소 막 5,000원짜리 영화를 하시는데 시작을 이걸로. 와 다이는 이거 다이는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다이는 네. 뒤에. 아 저게 다이였구나. 뒤에는. 아. 어 근데 다이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이게. 다이는 좀 작게 들어가요. 수도가 높이. 이게 버티나 무게를? 그래서 무게를 되게 튼튼하게 2중 3중으로 구성이 됐어요. 아. 철제예요, 철제. 아 철제. 아. 이렇게 저게 수조가 제작되는구나.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여기 수조 제작하잖아요. 저기 있는 파이프들은 왜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 있는 배관들이 네. 물이 네. 빠지고 올라가는 그 네. 배관들이 네. 바로 파이프 제작자재들이 있어요. 아, 썸프항 때문에. 네. 저기 있는 그런 철제들은 또 뭐예요? 저거 이제 다이 만드는 이제 자재들이에요. 네. 여기서 다이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용접을 하고 네. 칠만 이제 치집으로 가요. 지금 그러면 다이 만드시는 분 계시고 이 어항 만드시는 분 계시고 따로 계신 거예요? 다 이제 저기 아 하시고 네. 아 지금 배우시고 계시고 사장님을 네. 아 저는 이제 원래 생물 예. 생물 담당 아 생물 담당 네. 담당이 다 있으시네요. 네네 그렇죠. 너블 아 신기하다. 여기 손 대봐도 돼요? 네. 오 우와. 안녕. 이렇게 또 이렇게 있구나. 신기하다. 오, 사람 얼굴 같네. 오, 신기하다. 얘네는 사료 순치 되어 있는 거죠? 네, 다 사료랑 사료 많이 먹고. 새우하고 미꾸라지, 오징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네. 여기부터 메인 어항이네요. 그러면 네, 메인 어항이고, 어 얘는 둘 다 맞아요? 네,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입니다. 아, 오 되게 크네요. 다섯 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섯 마리. 지금 예.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7호탑. 아 이게 어항이 지금 하나예요. 아 하나예요? 네. 아. 지금 어항이 두 개 분리된 게 아니라요? 네, 지금 하나로 돼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네네. 아, 이렇게 7m 짜리 어항이구나, 이게. 아, 불다도 있고, 혹시 얘는 뭐예요? 얘는 네. 지금 쇼바디 자이언트 구라미라고 하고요. 아, 쇼바디 자이언트 구라미. 네. 맞아, 평계천에서 봤던 녀석이네. 그 다음에 얘 녀석은요? 알비노 자이언트 구라미. 아, 자이언트 구라미들이구나. 아로하나도 있네요. 여기 네, 금융들이 합사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와 더 크다. 여기 더 크네요. 오, 와 얘도 밑에 다 불다예요? 네, 다 불다고. 여기는 지금 수컷이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 아~ 나머지는 다 암컷이에요. 어, 사장님 근데. 네. 얘는 얘랑 무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쩡이 많은 애들은 네. 사우던 아일랜드라는 종이라고 하고요. 아 일반 애들은 이제 일반 불다. 아 네네 그렇게 불다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빅스팟도 있고 네. 일반 핫, 뭐 갤럭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 조금씩 다르구나. 네네. 아 여기는 지금 떠 있네요. 출산 준비 중이라고? 예, 임신 중인 애들도 있고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은 따로 케어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 여기는 진짜 눈으로만 봐야겠네요. 있네요? 여기는 뭐예요?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준비 중인 곳이에요. 아. 네. 곧 저희가 대형 바구니들이 또 수입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애들 이제 들어갈 수조 지금 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아. 물잡이 하고 있고. 와, 요가제가 엄청나네요, 여기도. 역시. 유동성 요가제도 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 여기도 3,800. 와, 근데 얘 되게 크네요. 알비도 플레이들이 들어가는 왕이에요. 아, 알펄들이 들어가는. 네, 와. 알펄 번식 수고도 쓰인 왕. 네. 되게 크네요. 얘는 이렇게 길기도 하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네. 아, 이것도 왕이 하나구나. 네, 이것도 하나예요. 이거는 몇 미터예요? 4,800. 아, 4,800이에요, 왕이? 아, 이게 다 카메라 안 잠기네, 그래서. 4,800이면 이렇게 카메라에 잠기지 않네. 아, 그렇구나. 얘네는 이제 캣먹이들 먹이로 들어가는 애들이고. 오, 얘네 되게 귀엽네요. 대형어보다가 요거 보니까. 얘네는 뭐예요? 제로바디 저기 알비노 바브. 아, 제로바디 알비노 바브. 네네. 아, 귀엽다. 제로바디 알비노 바브. 이게 다 큰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좀 더 예. 커져요. 아, 20cm, 25cm까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20에서 25cm. 네네. 그렇게 커지는 친구들이구나. 요것도 있고. 어? 얘도 브람이에요? 얘는 파쿠라는 종이에요. 파쿠요? 네. 오. 얘들은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네. 들어올 수는 없는 종이고. 네. 얘들은 지금 다 아쿠아리움으로 나가려고 준비 중인 아이들이에요. 어? 아쿠아리움에 나간다고요? 네. 올 여름에 아쿠아리움으로 전부 다 갈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도 이렇게 다 무섭게 생겼네요. 얘는 뭐예요? 얘는 아이스팟이라는 종이에요. 아, 아이스팟. 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얘는 타이거 슈백. 아... 저희가 이제 아쿠아리움에도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생물들을 저희가 다 수급을 해서 출량을 하다가 아쿠아리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납품을 하시는구나. 네네. 어, 얘가 타이거 뭐라고요? 타이거 쇼벨 로즈. 아, 타이거 쇼벨 로즈.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구나. 아쿠아리움에 나가는 네. 애들이라. 여기도 역시 가오리가 있네요. 네, 둘 다. 둘 다예요? 네, 저기 뒤에 펄레이. 아, 뒤에는 펄레이예요? 그냥 일반 펄레이. 아, 알비노 펄레이랑은 또 다르네요, 네, 색깔이. 얘들 알비노가 이제 알비노 펄레이고 이제 일반 펄레이.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도 있고. 와, 여기는 지금 뭐 수량 중이신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네. 수량을 할 제가 얘도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니, 얘들은 아니고, 얘들은 그냥 여기서 네. 물잡이용으로. 물잡이용으로. 네. 태어난 애들은 누구예요? 네. 아, 저기 있네. 둘 다 태어난 애. 둘 다 새끼가 아. 있고, 옆에도 있고요. 여기서 다 태어난 거구나. 아. 얘는 슈퍼화이트하고, 글다하고 네. 구별을 한 SWC, 슈퍼화이트 플러스라는 종들이 있는 분이 어항이에요. 아. 일반 블랙다이아 가오리보다 좀 더 스팟이 크고, 이제 백질이 하얀 게 특징인 가오리들이에요. 아, 스팟이 아까 불다보다 좀 크고, 이게 특징이구나. 아. 네네. 어, 얘는, 이 검은 애는 뭐예요? 옥시도라스라는 이제 남미에서 사는 맥이고요. 아, 남미 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 그렇네. 옥시도라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량을 좀 한 중이네요. 그렇죠. 대량된 종이고, 얘네는 좀 작은 애들이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좀 작은 애들이라 분류가 따로 되어 있고요. 혹시 저 뒤에 있는 애도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얘네는 수입한 개체들이에요. 아, 오, 근데 확실히 색이나 스팟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좀 더 크고 하얗죠. 아, 근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벌다보다 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아, 대량된 거라든지.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구나. 와. 2층에 왔는데요. 2층에는 또 굉장히 신비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귀여워. 이렇게 작은 아로하나 처음 봤다. 아유, 귀여워. 안녕. 네, 얘는 유어들. 아, 유어들을 축양하는 공간인 거예요? 네, 유어들도 있고, 아니, 아로하나 유어들이 원래 얼마 전에 다 차 있었는데, 네. 지금 다 분양이 다 나가서, 아. 다 꺼져 있잖아요? 분양이 다 나가서 나오나? 아, 그러면 좀 수조에 있는 녀석들부터 한번 볼게요. 네. 투어라는 종이에요. 아, 투어? 네, 투어. 왜 투어예요? 그냥 이름이 투어예요? 이름이 투어예요. 아. T-O-R.
이왕. 네. 얘네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얘네들 한 메다까지 커지는 잉어예요. 어, 진짜요? 1m까지도 커요? 네, 1m까지 커지는. 우리나라는 잉어는 아니고 저기 태국, 뭐 미얀마, 인도 네. 이런 쪽에서 서식하는 잉어들이에요. 아, 얘네들은 태국에서 온 애들. 얘네는 뭐예요? 무슨? 얘는 태국에서 온 희귀한 희귀 메기종이에요. 희귀 메기 메기처럼 아 메기 같이 있구나. 네, 메기종 수염이 있네. 네, 국내에도 처음 들어왔고 뭐 태국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어종으로. 네. 국내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아, 어떻게 또 구하셨네요 이렇게. 얘들 여기서 좀 키워서 분양 나갈 때까지 네. 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제가 또 이런 희귀한 어종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키우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건 아니죠? 네, 여기서. 여기서 네. 이렇게 하시면서. 아, 우와. 오, 저기도 장난 아니다. 아,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우와. 요거 홍룡이에요? 네, 저는 홍룡입니다. 아. 우와. 조명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하다. 야, 이렇게 옷, 와, 이쁘다. 색깔 같네요. 여기도 분양하는 친구예요? 네, 여기는 다 분양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리고, 어, 밑에도 있네요? 네, 여기는 알비노 실바로 하나. 알비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이 네, 이렇구나. 실바로라는데 이제 알비노. 네. 아, 여기 솔드아웃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요거는 아쿠아리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나가는 애들이요? 네, 얘는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 애들이네요. 네, 그러면 예약을 저한테 이제 한 부채드리는 거죠. 아,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쿠아리움이나 어디 뭐 딴 데로 납품 나가는 것들이 꽤 있네요. 네, 제가 원래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네. 했었어요. 아, 5년 정도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쿠아리움 쪽에 납품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얘네는 뭐예요, 근데? 같은 잉어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김종민님 네. 왕이 큰애 있었잖아요. 네. 그건 유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네가 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이게 또 어릴 때 모습은 또 다르네.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다튼 이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라큐브 와서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 많이 봤는데요. 어항 이렇게 유리 자르는 모습도 봤고 다양한 대형어들 그리고 희귀 어종들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뽀!